오늘 오후 서해안에 계신 분들은 해일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슈퍼문에 강풍이 겹치면서 서해안에 폭풍 해일주의보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축도의 바닷가.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겨 바위섬에 걸려 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도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이 나타나면서 밀물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원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슈퍼문에 강풍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슈퍼문으로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서해안에는 폭풍 해일주의보 예비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급격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만조시각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풍 해일은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마치 해일처럼 높아져 해안가를 덮치는 현상입니다. 보통 태풍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슈퍼문으로 인해 높아진 수위에 강풍 효과가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해일과 함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